학교가 끝났어. 왠지 오늘따라 유난히 바쁜 하루였네. 어쩔 수 없었는걸? 떡볶이는 중요한 사항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분식집에 가자. 점심에는 선생님에게 걸려서 못 먹었지만 지금은... 어? 뭐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았어? 왠지 오한이 느껴지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어? 왜 그래? 이상한 소리? 빗소리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기 괜찮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 뭐야? 하늘이 갈라지고 있어? 여기는 베아트리스 작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사령관님의 예상대로 현재 놈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우리 유니언뿐이다. 그럼 전술 모드로 진입하겠습니다. 첫 실전이니 저의 지시에 따라 전투를 진행. 현장의 상황을 보니 복잡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진 않군요. 전술 자동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정기 자동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좋습니다. 이것으로 전투 준비가 완료됩니다. 베아트리스, 길 근처에 이번 임무의 최우선 보호대상 시작 버튼을 눌러 차원종들을 처리하고 최우선 보호대상과 접촉하도록. 이상이다. 여긴 베아트리스. 작전을 시작할게. 최우선 보호대상 발견. 바로 구조에 들어가겠습니다. 헛! 내 이름은 베아트리스. 유니온의 클로저야. 저 괴물 설명할 게 많지만 일단은 움직이자. 여기는 지금은 널 대피시키는 게 먼저인데. 허가한다. 진솜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니 분명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다. 진솜이... 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적 섬멸 완료. 다음 명령은 뭐지? 자, 그럼 서두르자. 진솜이를 찾아야 해.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차원종이 나가 떨어지다니. 이건 위상력 개방이잖아.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기분이 이상해.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괴물들은 뭐고? 갑자기 위상력. 차원종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야. 선택받은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힘? 그건 나도 묻고 싶은 질문이야. 뭐, 지금 우리의 기함 카테드랄이 근처에 있어. 현재 그쪽은 차원종이 밀집해 있어. 일단 근처에 차원종을 쓰러뜨리고. 싸워야 하는 거라면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막 힘을 각성한 상태라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마침 쓸만한 장비가 근처에 있군요. 저쪽에 우리 위상 안드로이드가 사용하던 대검이 있습. 내가 저런 걸 들 수 있다고? 거짓... 영차... 어라? 정말로 어렵지 않게 들 수 있네? 네가 각성한 힘은 완력겠... 아무튼 잘 따라와. 길을 뚫어야 하니까. 자,
이제는 결정기를 수동 안내에 따라 결정기 자동 버튼을 해제한 뒤 전투를 시작해주세요. 자, 그럼 힘차게 가볼까? 결정기가 충전된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해보세요. 큰 게 갈 거야! 다른 캐릭터로도 결정기를 대화창을 닫고 다른 캐릭터를 선택해보세요. 그럼 또 가봅시다.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개! 위상 자격 개시! 자, 굿!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었어. 이 주변엔 차원종이 없는 것 같네. 민간인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 이건... 주변의 지하에서 차원종들이... 차원종들이 바다... 함정... 나는 죽지 않아. 아직... 날 따라와.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현재 퇴로를 확보 중입니다만... 이렇게 아쉽지만 자기소개를 할 틈도 없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너에겐 내가 부여해준 특별한 자. 자, 네가 나의 힘을 이어받아. 마음 같아서는 좀 더 그럼 잘 부탁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세계를. 이 빛은 대체... 저 아이는 누구? 다른 세계의 클로즈를 소환해낸 건가? 첫 소환이라 매우 힘든 상태라. 여기는 너에게 전투 첫 소환이라 소환체에서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전투 지휘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 주세요, 휴먼. 그럼 가볼까? 전술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 되자 저와의 대화를 종료한 뒤 역차 다음은 캐릭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보죠.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의 유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휴먼. 위상 포격 개시! 우리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말이야. 아, 어디로 갔지? 소환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걸로 하나의 인과를 뛰어넘었어. 네가 각성한 힘은 그래. 네가 믿기지 않겠지만 아무튼 한인 그러니 너에게 도움을 주. 현재 내가 타고 있는 기함 그 반응로를 이용해 소환을 진행. 그럼 에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카테차, 지금부터는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휴먼. 소환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에 자, 저의 안내에 따라 소환을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휴먼? 이건...
어떠십니까? 이번 이게 모두 저의 백업 드럼 소환을 완료했으니 전장으로 돌아가죠. 저의 유도에 따라주세요. 의문이 많은 것은 나도 마찬가지. 말했듯이 난 그저 높으신 분의 명령에 따를 뿐이니까. 그래,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이곳엔 민간인이 너무 많거든. 그렇다면 빨리 사람들을... 그런 셈이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싸울 인원이 부족. 너의 능력은 그 부족한 능력. 베아트리스. 네, 알겠... 저희를 도와주겠다 하시니 오퍼레이터를 선택해 오퍼레이터마다 다야. 자, 저의 안내에 따라 오퍼레이터 스킬을 선택한 뒤 전투에 활용해보세요. 비트 컨디션 크림, 적을 섬멸할게. 포메이션 변경. 위상 포격 개시. 그럼 여기서 오퍼레이터 스킬을 사용해볼까? 이 대화를 종료한 뒤 오퍼레이터 스킬 버튼을 눌러보세요. 어떠십니까? 수원한 뭐? 처음부터 능숙할 순 그런 의미에서 적 섬멸 완료. 다음 명령은 뭐지? 자, 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특경대 진압대원 임무 대기 중. 특경대 소총대원 임무 대기 중. 충성. 아직 어설픈 나지만 너에게. 나는 베아트리스.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제 친구를. 제 증오가 향할 곳. 몸은 약하지만 나도 관리원 김재리예요. 2차원의 평행세. 번개의 마녀가. 혹시라도 내가 폭주함. 당신이 코널. 여기 와서 신비한 물.
벌초씨의 김가면이. 오! 이거. 날 방해하는 것들은. 여기가 이. 얘들아. 갑자기 다른 세계. 다른 세계에서도 게임은 멈. 계속 싸워나가자. 저의 사명. 그것. 안녕하십니까, 휴먼? 이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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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